네, 이번엔 친환경역인데요. 윤아 씨가 오시고 이건희 부장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친환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친환경은 보통 우리가 풍력, 태양광, 수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원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원전은 사실은 친환경으로 분류하려나 조금 악의가 좀 있긴 한데요. 신에너지이긴 합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친환경 쪽으로는 분류를 하고요. SMR 수주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탄력있게 올랐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뭐 SMR 관련해서 현대건설이랑 뭐 이제 미국의 업체 하나가 같이 이제 뭐 진행을 해서 네. 2026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규모는 뭐 한 4조 원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벌써 한 22년도에 나왔던 얘기고요. 작년에 나왔던 얘기군요. 예, 예.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얘기가 나왔는데 싹 얘기가 없어지면 사람들 까먹죠. 그새 요즘에 뭐 뉴스가 뭐 일주일에도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홀텍사라는 회사랑 이제 같이 하는 거고 네. 거기서 기술력을 대고 현대건설은 시공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SMR은 사실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동을 설치해서 가동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이게 만약에 상황화, 그러니까 일단 실험실에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아니 빌 게이츠 선생님 만든다는데 왜 아직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만드는 이유 자체가 경제성이 되게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게 만들어서 여러 군데다 놓으면 위험도 그렇죠. 분산되고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다루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전력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설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차세대 원전의 모델링을 제시하는 건 맞는데 이게 예전에 기술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용의 문제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울산에도 뭐 미국 기업이 와서 설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네. 또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 기술을 가장 잘 하고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 국내 기업이네요. 네, 국내 기업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MR 자체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상용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느냐 마느냐 근데 유럽에선 분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유럽에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친환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한마디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놔라. 근데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완벽하게 만든 나라는 핀란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처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바닷물에 처리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방법 대안이니까 뭐 이제 지질의 변화가 없는 완벽한 안반 지반 밑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은 나라가 30년 만인가 찾은 나라가 핀란드 하나밖에 없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도 못 하고 있고 미국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주로 날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나요 우주로? 머스크 갈 때 보내는 그렇죠. 거죠 뭐. 예. 스페이스 X에 실어서 예. 보내는 거죠. 쉽지 않은 방법밖에 없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과연 원전이 가져온 이익이 있을까? 비싼 차지만 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차를 사서 연비가 1리터에 뭐 한 100km씩 간다. 그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살 때 비용과 폐차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네. 부분이죠. 폐차할 때 한 5억 내야 돼 이러면 그죠? 네, 그렇죠.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또 SM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소형 모듈 원전이긴 한데 그럼 작은 네. 크기가 작은 것만이 기존 원전 대비 장점인 걸까요? 안전성 이런 것도 안전성도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일단 사고가 나도 좀 크게 안 나겠죠. 그렇죠.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처하기도 좀 편하고 설치하는 것도 좀 빠르고 한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방식도 아마 기존 방식과 좀 다르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이즈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네. 상용화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아까도 잠시 말해주셨지만 일본에서는 이 해결 방법을 방류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좀 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정의를 산업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전력 산업적으로 네.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LNG까지 포함한 화력 발전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태양광 풍력의 단점은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해가 떠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바람이 그렇죠. 불 때만 할 수 있는. 뭐 구름이 많이 끼면 또 못하고 겨울에는 또 약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게 항상 태양이 강렬하고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는 유리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많이 불 때 그다음에 해가 좋을 때 나왔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소가 나온 건데 친환경 수소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독일에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하긴 했지만 네. 이거를 상용화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게 제로거든요. 탄소가. 근데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원전이 어느 정도의 그 갭을 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은 그렇지만 리스크는 항상 지금 체르노빌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일본까지 네. 사고가 두 번 났는데 두 번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체르노빌 쪽도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거죠. 예, 인류가 그 맞아요. 터진 그러니까 지금 완벽 그러니까 우리 고리 원자로 고리 1호기 원자로처럼 그냥 폐로 수준을 밟는 잘 운영되다가 폐로를 하는 거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걸리는데. 근데 그거 말고 사고가 났을 때 폐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인류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을. 아. 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네. 자, 원전 얘기는 뭐 하다 보면 조금 에너지 적겠어야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기술을 잘 써서 안전하게 쓸 수 네. 있으면 좋은데 항상 네. 문제가 됐을 때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좀 확연하게 분류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얘기 풍력 태양광으로 가겠습니다. 풍력은 뭐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해상 풍력 이런 기대감들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CS윈드 같은 경우 주가 떨어 오늘 뭐 올랐다고 나나 정말 세 발에 피고요. 그죠? 떨어진 거 생각하면 그죠? 왜 이렇게 풍력은 시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주가 안 좋습니까? 풍력은 이제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네. 풍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았을 때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죠. CS인드가 거의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10만 원 근처를 못 가고 8만 원 선에서 잘 버티다가 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때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친환경 에너지가 강화될 때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때 또 마침 대만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대만 타이페이 그쪽 앞쪽으로 그러니까 바다죠. 이제 태평양 연안 바다에 네. 지금 풍력 해상 풍력 단지가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가져갔냐면 TSMC가 다 가져갑니다. 그 전기를. 네, 전기를. 네, 네. 전기를. 풍력 발전된 거를 TSMC가 다 가져가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린 대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삼강 M&T라든지 옛날에 지금 이제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네. CS윈드가 각광을 받았고요. CS윈드는 또 그 외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빠지는 이유는 그 전에 빠졌던 이유는 뭐였냐면, 네. 운송 비용이라든지 철강 자재 비용 이런 물류난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 요금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철로 엄청나게 큰 기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원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왔었고 지금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동해 동부 해안에 지금 짓고 있고 뭐 다 이제 여러 군데 프로젝트가 다 시작되고 있는데 네. 이게 PF가 잘 안 됩니다. 돈이 잘 안 모아지는군요. 예, 금리가 너무 비싸죠. 예.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은 서 있는데 문제는 막상 삽을 뜨려고 할 때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PF의 문제점도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작아지죠.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길어지고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좀 어떻게 기간이 느려지는 상황인 걸까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써서 뭐 하겠다고 열심히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적극적으로 풀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그 국가 예산 관련돼서 빚을 더 늘리는데 또 난리가 났었죠, 한번. 부채 한도 협상할 때. 네네. 그때도 공화당이 얘기했던 게 그거 좀 천천히 해라. 왜 이렇게 돈을 빨리 쓰려고 하냐? 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에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정부 단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된 게 조금 다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시장에 센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풍력 얘기도 해봤는데 또 태양광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은 더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턴 어라운드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태양광이 한동안 좋았던 이유는 유럽에서 태양광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에너지난이 오면서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 러시아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태양광 패널이 가장 빨리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독일이 그런 걸 먼저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설치하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좋았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이 미국에서 태양광을 많이 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죠. PF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태양광이 지금 중국산 또 패널들이 워낙 많습니다. 너무 더 저렴하군요, 중국산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못 갖고 올 거라고 봤는데 네. 또 우회적으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하긴 했는데 이게 품질로 승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지금 내놓은 방책은 자기네들이 아예 태양광 단지를 지어서 넘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저가 패널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중국이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규사죠. 사막 그런가요? 폴리실리콘의 원료인가요? 폴리실리콘의 원료가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가 양질의 모래가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네. 예,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저 모래가 잘 그렇죠? 없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반이 태양광 산업의 전반적으로 한 70% 이상을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도 태양광을 깔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슬로우하고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수소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추진을 했었고 이게 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그 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 친환경 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지원 이런 게 좀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오히려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예. 예, 전 정부 대비해서 예산을 한 30% 삭감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태양, 그러니까 약간 정치 프레임처럼 뭐 원전, 탈원전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히려 지금 친환경 태양광 사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보조금을 착취했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태양광 산업을 약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아마 풍력 정도만 지금 신안 앞바다 쪽에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울산이랑 두 군데 있는데 그건 이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좀 거꾸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네. 지금 뭐 잘 이게 이제 저는 정부의 지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한전에 의지를 하고 있죠. 보통 해외 기업들은 본인들이 발전소를 짓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다 끌어다 모았어도 부족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만 써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벌써 선언을 한 지가 꽤 됐는데 네. 아리백을 못하면 나중에 수출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고육지책은 뭐냐면 이제 공장을 한국에다 안 짓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데다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는 사실은 좀 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만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답답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의 임원들도 좀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는 전기의 일부는 본인들이 만들어 써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재생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쵸? 뭐 자전거 밟으면 막 이렇게 에너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자가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너무 싸서 안 만드는 거죠, 정확히. 예. 그렇죠. 예. 그건 맞아요.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에너지들과 그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필요할까요? 지금은 대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어지럽거나 뭐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뭐 아니면 상승을 할 때도 항상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곁다리는 이제 외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CS윈드랑 하나솔루션이 여전히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CS윈드는 잠재력은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러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CS윈드가 장점은 전 대륙에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두 개 갖고 있고요.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이미 내륙에 하나 있고 인수를 했고 포르투갈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네, 베트남에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응을 이게 왜 그러면 얘네들이 공장을 다 짓느냐? 오히려 한국은 철수했습니다. 일부 공장을.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풍력을 짓질 않으니까 별로 많이 수요가 별로 없고.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기둥이죠. 웬만한 건물 10층짜리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맞아요. 타워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배에다 싣고 가야 되죠. 그리고 가까워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야지 운송비를 줄이는 게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장을 그쪽에다 짓는 거고 삼강 M&T가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만 있죠, 공장이. SK 오션 플랜트? 예. 예.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해외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K로 넘어간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그 회장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을 겁니다. 본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부 구조물을 배에다 실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힘들죠. 네. 대장주면 그러면 풍력은 CS윈드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을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여전히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업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으로 지금 다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올 텐데.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그 IRA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얼만큼 매출이 좋아질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한번 그때부터는 좀 모멘텀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보조금만 봐도 먹고 살 것처럼 하더지만 그죠? 상황이 좀 안 좋고 OCI도 최근에 오히려 하나솔루션보다 OCI가 조금 꿈틀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OCI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원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패널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패널의 원료를 만드는 거죠, 폴리실리콘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한마디로 모래를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중국 애들이 워낙 싸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은 많이 없고 단가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싸져야 패널 가격이 패널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OCI가 새로 패널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OCI가 주가가 더 좋은 이유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그냥 폴리실리콘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움직였던 건데 이제는 패널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OCI가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할도 하고 그렇죠. 예. 예, 오늘 이건희 부장님과 저희는 친환경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